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꽃사장 홍은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기를 이용해서 화기 꽃 장식을 해보겠습니다. 이 화기는 깊이가 깊어서요. 포장지, 비닐 플로드지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또 블랙 오아시스를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꽂을 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알스토메리아 장미 주황색이고요. 카네이션은 이렇게 빨강색과 주황색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빨강색의 보색인 보라색 스토크를 했습니다. 빨강색을 진정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카네이션과 금사철, 둥글레 잎, 비자나무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컬러로 이 빨간 화기에 한번 꽃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을 꽂고서 그 다음에 꽃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자나무로 이렇게 해서 좌측 옆으로 하나 꽂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중간쯤에서 이렇게 꽂아주시고 보통 3cm 정도로 꽂아주시면 되죠. 그리고 한쪽에 이제 꽂았으니까 다른 이제 옆쪽에는 이렇게 둥글레 잎으로 이렇게 해서 밑에서 꽂아주고요. 높낮이의 변화와 이렇게 약간 울리불리한 그런 느낌으로 좀 꽂아주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파리, 명자란 이파리로 이렇게 하나만 꽂는 것보다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위아래 약간 테라스인 계단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사철나무가 이게 그린색이 있고 노란색과 같이 섞여있는 사철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나무를 좀 잘라서요. 중간에 이렇게 세팅을 가운데는 조금 짧게 하겠고요. 또 앞쪽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군데 정도 하고요. 뒤쪽에 보이지 않는 곳과 나머지 공간이 이제 그린색 사철나무로 이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아시스에다가 꽂을 때는 항상 사선으로 잘라서 꽂아주셔야 되고요. 3cm 깊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잎인 나중에 이제 버리셔야 되니까 좀 잘라서 이렇게 잎을 따서 버리시고 그 길이에 맞게 이렇게 꽂아주시면 지금 이파리와 이런 소재들이 다채롭죠? 한 가지의 색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의 잎 소재들을 꽂아줌으로 해서 질감이 예쁘게 표현될 수 있도록 먼저 잎으로 크기와 에어리어를 정해서 꽂았습니다. 이렇게 비닐을 한 이유는 생화수면 연장제를 타서 물을 부어서 화기에 너무 깊이까지 안 내려가도록 이렇게 그 부분만 물을 채울 수 있도록 키포인트 꽃이 장미거든요. 그래서 이 장미 얼굴이 큰 장미를 키를 짧게 해서 중앙에 딱 꽂겠습니다. 이렇게 3cm 정도 꽂아주시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또 한 송이 꽂아주시는데요. 이렇게 3cm 들어가는 잎은 잘라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네이션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구부러진 게 있고 반듯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구부러진 거는 방향성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앞, 뒤 세 송이 꽂을 때는 이렇게 약간 파일링처럼 높낮이가 다 다르게 이쪽에다 하나 꽂아주시고 앞쪽에도 이렇게 해서 한 송이 또 꽂아주시고요. 빨간 카네이션을 위주로 많이 꽂아줄 거예요. 높낮이의 크기가 다르게 해서 빨간색 위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꽂아줬습니다. 주황색을 이렇게 하나 꽂아주겠습니다. 바깥쪽으로 하나 꽂아주고요. 또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주황. 옆쪽에는 요 카네이션으로 이렇게 꽂아주겠습니다. 앞쪽에서 이렇게 해서 한 두 송이 정도를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꽂겠습니다. 빨간 알스토메리아를 뒤쪽과 빈 공간에 좀 채워놓는 이쪽 옆쪽과 이렇게 해서 깊이 꽂아주시면 됩니다. 보색 컬러인 보라색을 스토크를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보색 컬러는 너무 가장자리를 꽂는 것보다 중심에서 보색 컬러가 약간 이렇게 좀 낮게 해서 보라색을 꽂아주시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조금 약한 스토크를 좀 꽂아주시고요. 또 앞쪽에는 이렇게 조금 강한 스토크를 꽂아주셔서 이 삼각형의 보라색이 이렇게 꽃 중심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불로초를 이제 꽃과 꽃 사이사이사이에 이렇게 넣어줘서 꽃만 있으면 약간 지루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기자기하게 소재로 불로초로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냉이초를 또 여기서 잘라서 꽂아주시는데 하나의 줄기에 여러 가지에서 자랐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길게 자란 부분들을 먼저 자르시고요. 또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꽂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쪽에서 하나가 나오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해주셔서 화기가 빨강색이라서 오늘의 주된 색은 빨강색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드 컬러 화기에 꽃을 꽂아보았습니다. 비닐을 했던 세팅했던 것을 제가 안으로 좀 넣을게요. 넣으면 이제 이렇게 비닐이 안 보이죠. 물 부었을 때 보이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로 이제 이렇게 리본을 달면 이제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본을 이 빈 공간 안에 이렇게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드 컬러인 화기 꽃꽂이를 한번 해봤고요. 정열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린 화기에다가 제가 한번 꽂아봤습니다. 조팝을 넣으니까 훨씬 더 커 보여요. 그리고 조팝과 종이꽃, 에렌지움, 그 다음에 이렇게 남아공에서 온 열매, 나머지 소재는 이 꽃과 비슷해요. 여기에 들어간 다른 꽃은 이렇게 하얀 것과 에렌지움이 좀 들어갔고 열매가 좀 들어갔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이렇게 그린색과 레드 이렇게 해서 화기 꽃꽂이를 하면 훨씬 더 예쁘고 크게 하려면 이렇게 좀 부피감이 있는 그런 꽃들을 좀 사용하시면 되고요. 라인 플라워인 이렇게 조팝 같은 걸 사용하시면 훨씬 더 커 보이죠. 자, 오늘도 이렇게 제가 화기를 이용한 꽃장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꽃바구니보다도 화기를 이용한 꽃장식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선물로 보냈을 때 이 꽃이 시들면 이 화기는 바로 꽃병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 호은즈 꽃예술원은 이렇게 보내드리면 너무 만족하셔가지고 이 화기가 너무 좋다고 다음에도 또 이렇게 이런 걸로 보내주세요 하셔서 재구매가 많이 일어난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